예, 오늘은 우리 지식 산책 시간에 월터 불그만의 유배기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Deep Memory Exuberant Hope라는 책에 담겨 있는 월터 불그만의 유배기의 신학의 생각들을 함께 조금 정리해서 나누려고 해요. 유배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를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지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한 소망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부르그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그만이 속해 있던 이 서구 기독교 사회가 점차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듯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배기에 새로 발견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부르그만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책에서 부르그만이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부르그만은 이제 현대 서구 기독교 사회를 바라보면서 아홉 편의 논문을 이렇게 정리해서 편집해서 이 책을 출판하였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유배기의 신학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르그만은 먼저 설교라고 하는 것이 현실 체제를 거꾸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사상이 있잖아요. 설교는 그 시대 사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사상은 하나님이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만 의미가 있고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터부시 되는 시대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사상이거든요. 300년 전, 5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오히려 세상을 설명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지는, 그런 시대 사상이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 사상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하우어스가 말하였던 인식론적인 위기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하우어스는 우리가 세상에 던져야 될 메시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던져야 될 메시지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충격이다라고 말하였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우어스는 인식론적인 충격이다라고 말하였는데, 부르그만도 바로 설교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뒤엎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설교자들도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부르그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째로 부르그만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되게 터부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개인의 삶, 개인의 어떤 영역 안으로 이렇게 가두어두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속화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싸우거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목청 높여서 큰 소리를 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경험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법정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그마는 증인의 힘을 강조하거든요. 때로는 과학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보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증언이 더 효과적이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죠.
이것이 브루그만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세상과 그 포로지에서 포로지의 신들과 맞서 싸우고 무엇이 참신이냐라고 막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그러한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 보면 그들의 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바벨론의 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있는 신은 우리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증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이 브루그만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제 브루그만은 교회가 우리 시대 속에서 개인 구원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회 구원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놓고 지금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흔히 말해서 보수적인 교회들은 개인 구원을 강조하고 진보적인 교회들은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루그만이 볼 때는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초대하는 것이 이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구원과 사회 구원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브루그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브루그만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참 공동체, 참으로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개인의 구원이나 사회 구원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잠시 끊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브루그만의 이 다음 주장들에 대해서 함께 좀 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